사실상 2022-2023 시즌 KBL의 새 시작은 오늘부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남자 프로농구팀 속초 전지훈련 연습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곳 속초 실내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곽에서의 압박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필리핀 출신의 아주 기량 좋은 가드들이 많이 왔잖아요. 예. 이 정성호 선수가 리드 패스를 주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왔거든요. 예. 중요한 거는 속공 상황에서 은노코 선수가 뛴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이 아마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뭐 선수들 간의 어떤 언어적인 어떤 소통의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네. 첫 포인트. 아, 네. 진짜 아네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중요한 거는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기서 더블 팀, 더블 팀. 슈팅을 시작하기 반칙. 시작하면 상대 안 하던 것을 이런 기회에 해볼 수 있다는 거는 좀 큰 활로를 뚫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녹스 선수가 슈팅 페이크를 했는데 은노코 선수가 반응도 안 했어요. 네. 저거는 정말 어려운데 예. 이 좋은 수비수가 갖춰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4분여가 남았습니다. 지금 공을 들고 있는 이우승 선수가 투맨 게임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답답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718 시즌 지리그 5회 수비수였어요. 네. 확실히 수비의 방점을 찍은 은노코 선수고요. 은노코도 공격 리바운드 계속 가담하고 있습니다. 힘대 힘대결 밀리지 않습니다. 많이 독특하더라고요. 항상 예. 어떻게 보면 선수들 개인만의 또 개성이 있으니까요. 네, 이에요. 은노코와 이우석의 대결 이야, 모임입니다. 눈에 띕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역시 코비치. 그런데 성공률을 조금 더 기대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예. 워낙에 보여준 게 많아요. 시즌을 앞두고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개막이. 그렇죠. 아바리엔토스가 오늘 나왔는데 내일 이 선수가 생일이잖아요. RJ라고도 합니다. 예, 슈팅력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 답지 않게 경기 운영에도 상당히 좋고 기존 선수 우리 새로 영입된 선수들하고 좀 맞춰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했듯이. 계속 선수를 좀 바꿔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지 프리의 첫 블록샷이 기록됩니다. 예, 지금은 너무 단조롭고 와! 네, 바로 움직임! 돌파 성공합니다! 아브라함스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이 저런 패스 저렇게 미드레인지를 포함한 다양한 공격을 많이 시도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에이패스 아바리엔토스! 참 이 아바리엔토스에게 무조건 공이 갑니다. 야, 좋아요. 재치 있는 플레이. 야, 아바리엔토스! 20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오늘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풀 찬스요. 지금 필요한 건 3점입니다. 그거 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KT도 변화가 있네요. 그렇죠. 반쪽 투이 프림. 자, 프림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우석 선수가 스윙을 크게 했죠. 예. KT 수비가 그쪽으로 몰리자 프림이 역방향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걸 아바리토스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더 좋은 네. 자신에게 더 좋은 리듬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지금 라인업의 KT는 수비가 정말 탄탄하네요. 예. 이번 시즌에 상당히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예, 라인업 수비. 캐치샷도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가 특히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덕구 그렇죠. 예. 선수는 뭐 아직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 기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홍석 내줬고요. 네. 외국 선수들이 저런 수비를 아유기의 마무리입니다. 맞춰봤다는 것이 오늘 또 큰 수확이 되겠습니다. 성큼성큼 양홍석 수비 기가 막혔습니다. 양홍석과는 좀 미스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 양홍석이 포렌들리를 오래 하는데 예. 아, 연결돼요. 양윤석 아~ 그리고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랜드리 은노코 네. 가드가 파고들 공간이 좋아요. 아바리엔토스 직접 수도합니다. 석점 깨끗합니다. 풀업 3점 캐치샷 뭐 다양한 슈팅이 가능한 선수고요. 와! 다시 한번 립을 잡아당깁니다. 높이가 엄청 납니다. 네. 아바리엔토스 각 팀과 충분히 훈련해서 시즌을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2년차가 간택 당했네요. 네. 네. 김현민 나와 있는 울산현대 모비스 비버스입니다. KT를 상대로 김현민도 뭐 어떻게 보면 프림 밀리네요. 예. 프림 밀리지 않습니다. 자, 프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힘대 힘대게 비벌 줍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골밑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런 형태가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 이제 10여 초가 남습니다. 3쿼터. 샷클락 3초. 이현석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오우 이후에 불백으로 립을 잡아당깁니다. 저런 모습들이 되게 뛰었던 선수고 예. 과연 KBL의 1옵션 감이 맞느냐 좀 오 좋아요. 자 네. 지금도 엔트리 패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 선수 효율 하나는 좋다 그 얘기를 하죠. 어느 순간 언제도 다 들어갑니다. 석점 아마리의 패스 일단 현재 모비스 9점 차 석점 지금도 아바리엔토스 오늘 뭐 거침없습니다. 이 최창진 선수도 상당히 그렇죠. 감각적인 예. 그런 패스를 그렇죠. 많이 보여주네요. 예. 사실 이 선수도 프로 데뷔 이후에 그렇죠. 참 부상이 많았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오 좋아요. 지금 저 쿼터백 패스도 그렇죠. 최창진의 손에서 나갔습니다. 기록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해결 포인트고요. 또 한 번 차단합니다. 이곳의 주인공은 이제이 아노시 캐미어. 녹스의 어떤 이 앞에 미약감이 상당히 느껴지긴 할 것 같아요. 석점! 정말 또 한 번 꼽습니다. 네, 아마 지금 장면이 아노시케가 이제 시즌 때 많이 보여준 그런 장면 같네요. 예. 그래서 KT는 뭐 마지막에 아노시케 선수가 에쿠아리움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던 김동준 선수인데 석점! 석점포가 오늘 잡축하면서 이 경기를 마무리 치는 아노시케입니다. 아노시...